자, 오늘 뜨거운 테마 봤고요. 이제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도 사영관 차장은 살펴보고 있는데 AI 관련 테마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연초에 뭐 로봇이나 AI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그런 분야가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미래에는 불확실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걸 해야 돼 수익이 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이런 미래를 그냥 본인들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빅트렌드로 가면 여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 안에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트렌드로 만들어버리면 미래의 불확실함을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트렌드 중에 하나가 AI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을 제가 항상 시장이 어려울 때에도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네네.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있어요. 물론 많아요. 시장에 많은데 그런 종목들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만년 저평가 가는 종목들 많거든요. 네. 그런 거 저는 정말로 안 좋아하고요. 저평가가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성장성이 돋보이고 미래의 모멘텀이 풍부한 종목들만을 선호합니다. 그런 쪽에 하나가 AI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4차 산업 쪽이 다 각각 많은 분야가 있어요. 사물인터넷도 있고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 뭐 스마트 팩토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각각 다른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전부 다 결집이 되고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테마군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에도 딥러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 탑재해야 되겠어요? 로봇에 들어갑니다. 로봇이 뭐 할까요? 자율주행. 왜냐하면 가사 로봇, 서비스 로봇을 각각 이제 삼성이라든가 LG 그리고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에서 출시할 건데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이미 나가 있는 가전제품에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조리하고 청소하고 왔다 갔다 동작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경로상에서 부딪히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율주행도 같이 탑재가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조금 더 진화되고 협동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딥러닝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분야가 절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모두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를 만들면 그게 뭐 이제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컴퓨터에도 들어가지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 모든 데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 AI 관련 기술들이 이제 딥러닝 기술들이 모든 이제 사업에 이제 적용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또 확장하고 또 성장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AI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셀바스 AI, 음성 인식의 절대 강자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 오픈에치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뭐 거의 AI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련된 것들은 지금 GPT 챗봇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점점 더 그러한 중요성과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전부터 이제 이런 쪽들에 관심을 가지는데 어떤 쪽들 테마성이 아직은 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거나 점점 더 영업이익이 흑자로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 보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셀바스 AI와 위세 하이텍, 이스트 소프트 이런 쪽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적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단순 기대감만으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I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봤고 그렇다면은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AI 관련 토픽 최선호주는 뭘 보고 계신가요? 아, 오늘 주가가 너무 부각되면서 가파르게 올라와서 사실 좀 소개해드리기가 부담스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분들은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일단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드렸던 셀바스 AI예요. 셀바스 AI. 네, 음성인식의 절대 강자. 실적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분기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음성인식이 기술을 절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겁니다. 결국 챗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와요. 우리도 다 경험해봅니다. 네네. 요즘에는 고객센터 이런 쪽들 전화 안 받아요. 그쵸. 거기로 가면 어떻게 되죠? 챗봇, 로봇으로 연결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들의 반응이 좀 짜증나긴 합니다. 네. 네. 로봇가 제대로 반응을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거기에 딥러닝이나 AI가 제대로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인간처럼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채팅으로 쓰고 하는 시간도 되게 힘들고 번거로워요. 그럼 결국 뭘로 할까요? 음성인식입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고 인터랙티브하게 상호 이런
대화들을 나누려면 결국에는 음성인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최고 수준의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AI 융합된 제품의 표준화도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연 구독료 형태로 또 수치를 하고 있는 매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굉장히 테마성 갖고 불안정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 레퍼런스도 동시에 같이 쌓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됩니다. 조선 쪽, 선박 같은 쪽에도 활용이 되고요. 얼마 전에 이제 JLK 이런 쪽과도 의료 네. AI 서비스 고도화 맞춤형 의료 사업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음성 인식,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AI 세상에서 할 것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셀바스 AI 가격 전략을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28% 아, 네. 가까이 지금 상승이 맞습니다. 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아, 글쎄요. 이거 지금 거래량, 네, 거래량이라든가 시세 탄력 봤을 때는 지금까지도 이게 시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강하게 마감할 강합니다.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월봉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갈 만큼 왔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실적이 이때와 똑같느냐? 아니죠. 더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는 의심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AI 테마가 붙어있긴 하지만 일단은 조정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5일선까지 조정 기다리면서 여기에서도 탄력이 전반적으로 죽지 않고 이런 AI가 더욱더 뉴스화가 많이 되고 이런 사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더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는 5일선에서 잡아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셀바스 AI, 뭐 AI 관련 종목,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연초에 굉장히 뜨겁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셀바스 AI도 오늘 좀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해서 함께 좀 흐름을 탈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 주시고 올바른 선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용권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도 주시고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